안녕하세요. 두두부부 늘씨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저희는 어디를 여행하고 있을까요?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랑 다르게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래서 계절이 우리나라랑 반대겠죠? 대자연을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히는 나라,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의 그 멋진 자연들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던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더 내적 친밀도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호주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주 역시 정말 대자연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멋진 자연이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호주 하면 생각나는 곳들이 뭐 시드니, 멜버른 이런 느낌의 도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예전 이야기긴 하지만 호주의 자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예전 영상에 숨결을 다시 한번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명 심폐소생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호주 타즈메니아의 월스 오브 예루살렘입니다. 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호주의 멋진 대자연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젊었던 양궁과 늘씨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저희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됐죠? 월스 오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로 했어요. 그 히치하이킹 해준 이 커플이 오늘 월스 오브 예루살렘 간대요. 크레이드 마운틴을 먼저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월스 오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날씨가 좋으니까 월스 오브 예루살렘이 진짜 멋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6월 3일 월요일이었던 것 같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해발 한 750m 정도 되는데 700m 정도 올라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떠날 곳은 호주의 월스 오브 예루살렘이라는 트레일입니다. 호주는 시드니, 멜버른 같은 도시들이 있는 본섬 외에도 타즈메니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요. 이곳은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섬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본토와는 또 다른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월스 오브 예루살렘은 바로 이 타즈메니아 섬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곳은 월스 오브 예루살렘 국립공원으로 호바트에서 140km가량 떨어져 있고 우리에게 조금은 더 익숙한 크레이드 마운틴의 약간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스 오브 예루살렘 국립공원은 타즈메니아 섬 중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약간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기는 해요. 다행히도 저희는 월스 오브 예루살렘에 가는 커플을 만나서 히치하이킹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간편한 방법으로 트레일헤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트레일헤드에서 시작해서 와일드도 크릭 캠프사이트를 지나 딕슨스 킹덤 헛에서 하루 묵은 뒤 마운트 예루살렘을 올라가 볼 계획으로 여정을 시작해봤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국립공원인가봐. 앞엔 또 파란 하늘이야. 날씨가 진짜 급변한다. 그래서 걸음이 엄청 빠른지.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 타즈메니아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기 때문에 저희가 떠났던 6월은 이미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호주라고 하면 뜨거운 태양, 푸른 바다, 끝없이 펼쳐진 아웃백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호주에서 눈이라니 신기하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 엄청 바람 불고 눈발이 날렸었는데 또 언제 그랬나 듯이 햇빛이
나오고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타즈메니아 실망시키지 않네요. 참 멋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와일드도크힐 캠프사이트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날씨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눈이 왔다가 해가 났다가 하는데 길은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 날씨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도 유독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겨울이 시작되는 6월 초였는데도 이렇게나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 저희 트레일을 한번 이뤘다가 지금 간신히 GPS랑 지도를 보고 트레일을 찾았습니다. 아, 빨리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체온도 많이 뺏겼고 어두워져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조심히 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0분 정도 됐는데 해는 졌고 드디어 원래 생각했던 허세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몸을 좀 녹여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엄청 멋있기도 하고 재밌었는데 중간에 길을 읽기도 하고 막 분보라 쳐가지고 조금 좀 겁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무사히 와가지고 다행인데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또 허쉬 있어가지고 바람도 피고 생각보다 따뜻해. 그치? 너무 추웠는데 그래도 몸을 잘 녹이고 화단에다가 이너 텐트를 또 쳤어요. 혹시 또 야생동물들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쥐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여기는 쥐가 없구나. 아무튼 조금 더 파랗게 계획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운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거를 볼까 생각했는데 네? 잘 모르겠네. 그렇단 말이야? 네, 우리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아. 내일 날씨나 그런 것들. 지금 헛 밖에 엄청난 눈보라가 좀 있습니다. 굿나잇. 밤새 엄청나게 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다행히 바람 좀 잦아든 것 같아요. 타서 있는 창문을 밖을 봤는데 눈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오늘도 무사하게 하루를 잘 시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헛 안의 온도가 0도보다 낮아요. 그럼 밖에는 더 춥겠죠. 진짜 오랜만에 스피치 참여. 아침 9시 정도가 됐고 지금 저희는 마운트 예루살렘 올라가 보려고
엄청 심하게 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야 상태라서 결국 마운틴 예루살렘은 가지 못하고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았다면 이런 정말 멋진 풍경을 봤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눈과 흐린 날씨로 또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가 또 나름 위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뭔가 얼음 장벽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월소브 예루살렘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는데 이때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서 그 소리가 너무 잡음이 심하더라고요. 월소브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왜 여기 호주에 있지?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월소브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은 이곳의 지형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모습이 닮아있는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 국립공원에 있는 여러 장소들은 킹 데이빗 피크, 헤롯 게이트, 솔로몬 호수, 솔로몬의 보석, 다마스쿠스 게이트 등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형의 이름들을 따서 지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볼 수 있는 동물 중 하나인 왈라비예요. 캥거루처럼 생겼지만 캥거루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동물인데 눈 위에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내려오다 보니까 하늘이 맑게 되었습니다. 눈바람이 부는 속에서 잘 못 쉬고 내려오기 바빴는데 따뜻한 햇볕에 잠시 앉아서 쉬었다가 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다시 트레이드에 도착해서 저희가 써놨던 플랜을 다시 써서 오늘 잘 도착했다는 걸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월스 오브 제루살렘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엄청 스펙타클하고 멋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저희 뒤로 두 명이 더 갔네요. 현재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오버랜드 트랙 만나는 정션 쪽으로 가려고요. 근데 그러려면 좀 로드워킹을 해야 돼. 그래도 날씨가 좋다. 응, 맨날 이 정도만 되면 돼. 그냥 들어갈 때 하는 거 아니야? 나올 때 하는 건가? 몰라. 안녕.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타즈매니아는 호주 본섬과 다르게 또 다른 모습의 또 다른 느낌의 자연이 있는 멋진 곳인데요. 세계적으로 많은 하이커들한테 알려진 오버랜드 트랙 말고도 멋있고 새로운 모습의 월스 오브 예루살렘 트랙을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월스 오브 예루살렘에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시거나 갔다 오셨다면은 저희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못 봤던 맑은 날의 월스 오브 예루살렘 모습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럼 길이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trail!